피플인사이드 오늘은 장광재, 순덕구 진학부장과 함께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께서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서 최근 발표된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에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대입 개편안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번에 발표된 안이 워낙 또 보면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뭐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특히 뭐 수능 시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번 개편안이 수능 시험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제가 그렇진 않고요. 네. 예, 수능 시험뿐 아니라 대입 구조 전반에 대한 개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간단하게 네 가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대입 전형 구조 개편입니다. 두 번째는 수능 체제 개편이고요. 예, 세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 공정성 제고에 대한 사항이고요. 네 번째가 마지막으로 대학별고사 개선에 대한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번엔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게요. 이 대입 전형 구조 개편과 이 수능 체제 개편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뭐 첫 번째 뭐 대입 전형 구조 개편에 대한 사항은 현재 뭐 수능 기준 정시가 현행 24%인데 이것을 30%까지 한번 올려라 이런 네. 공고안인데요. 단 뭐 학생부 교과 전형이 30% 이상인 대학과 그리고 뭐 전문대학이나 상업대 그리고 원격 대학과 같은 특수 대학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수능 체제 개편은 2015 개정 교육 과정 취지에 맞춰서 그 학생들의 선택권을 좀 강화하고 그리고 이제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뭐 개선을 하는데요. 특히 뭐 수능 과목에 좀 변화가 있습니다. 네. 뭐 국어와 수학 과목은 선택권을 좀 부여해 주었고요. 그리고 2015 교육 과정에 맞춰서 당구 과목은 문이과 구분 없이 두 과목을 선택할 수도 하였고요. 또한 뭐 제2외국어나 한문은 영어와 한국사와 같이 절대평가로 평가로 이렇게 공고하였습니다. 네. 사실 이번 대입 개편안에서 가장 핵심이 됐던 내용이 네. 학생부 종합전형 공정성인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개선안이 발표됐나요? 네, 이번 개선안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사실 뭐 학생부 기록을 대폭 축소를 하였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학교별로 뭐 수상 기록이 천차만별이다 보니 네. 상당히 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상은 학기별로 하나씩 학생별로 대학에 총 5개만 제출할 수 있도록 지금 하였고요. 두 번째 이제 창의적 체험활동에 기록할 수 있는 분량인데요. 현재 3,000자까지 기록이 가능합니다. 네. 이러한 기록 분량을 1,700자로 이렇게 대폭 축소를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자율 동아리도 이제 1년에 하나씩만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학생부의 과잉 기록을 좀 방지를 하면서 네.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학생부 기록 분량을 줄인다고 해서 공정성이 뭐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현재 너무 과도한 제한과 규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를 부실하게 할 수 있다라는 지금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내년부터 3년 동안 매년 수능 시험이 달라지는데 이 고등학교 지금 1, 2, 3학년생이 앞으로 또 다른 각자 다른 수능 시험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뭐 내년부터는 공교롭게도 뭐 1학년, 2학년, 3학년 모두가 다 다른 수능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네. 내년 고3은 현재 고3과 동일하게 이제 수능 시험을 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내년 고2는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뭐 수학 과목에서 시험 범위가 약간 달라집니다. 특히 이과 수학의 기하 벡터가 제외가 되죠. 네. 이제 문제는 이제 2022학년도 이제 수능인데요. 현재 중3이죠. 이번에 네. 개선된 내용인데 아주 복잡합니다. 현재 국어가 단일 과목인데 네. 선택 과목이 두 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독서와 문학은 모든 학생이 다 보는 공통 과목인데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두 개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할 수도 하고 있고요. 네. 수학은 더 복잡합니다. 현재는 수학 가형은 이과 학생이 보고 있고 수학 나형은 문과 학생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앞으로는 이제 수학은 공통 수학이 있습니다. 수학 1과 수학 2는 모든 학생이 보는데 네. 나머지는 세 개 중에서도 한 과목을 선택할 수도 하였습니다. 그 과목이 뭐 기하나 확통 그리고 이제 미적분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기 때문에 매우 좀 복잡하고요. 네. 특히 이제 문제가 탐구입니다. 문이과 융합과정의 취지를 살려가지고 사회탐구 9개 과목 그리고 네. 과학탐구 8개 과목 총 17개 과목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복잡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과목들이 점차 세분화된 느낌인데요. 네. 이렇게 세분화시킨 취지는 무엇인가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교육부의 발표를 좀 듣고 상당히 네. 좀 이제 당황을 했었는데요. 거의 많은 시간 동안 사실 뭐 수기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이상적인 이번에 이제 수능 안이 나올 걸로 이제 예상했었는데 네. 반대로 이제 너무 복잡하고 좀 네. 또 혼란스러운 안이 나와서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뭐 궁금해서 금년 정시의 전형 방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과목별 가중치를 제외하고 영어와 한국사를 제외하고도 총 205가지의 조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시가 단순하다 그러는데 전혀 단순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2022년이죠. 전체 중3이 이제 수능을 볼 때에는 정시가 아마 역대 최고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안이 될 것이다. 네. 왜냐하면 현재 국어는 한 과목, 이제 수학은 두 과목, 탐구는 문과 이과 나눠서 보고 있는데 이제 2022년은 국어도 이제 두 과목 선택이 되어 있고, 네. 수학도 이제 세 개 중에서 하나 선택이 되어 있고, 탐구도 이제 17개 중에서 두 과목 선택하기 때문에 사실, 온라인 뭐 배치표나 아니면 컨설팅이나 아니 모의존이 아니면 지원 자체가 어려울 것 같고 네. 중요한 것은 그런 면이 온라인 배치표나 아니 모의존이 맞을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네. 지금 여론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잠깐 들어도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네. 사실 이번 발표가 대입 전형 단순화와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게 주목적이었는데 네. 네. 얘기를 들어보면 좀 거리가 네.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이 발표를 하고 나서 상당히 좀 이제 당황스러웠어요. 인데요. 네. 여하튼 교육부에서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이제 저도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한 이제 그것을 가담한 학교 현장에서 빠르게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또 어떻게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지도하느냐 상당히 중요한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2022학년 대학 입시 당사자인 올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네. 굉장히 당황스러울 그렇죠. 것 같은데요. 네. 대학 입시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뭐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이제 현재 각종 언론에서는 뭐 정시 비율이 뭐 증가했으니 예, 수능을 준비해야 한다는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좀 표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번 대입 계산을 보면서 제가 느낀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교육부가 이제 수험생들에게 사실 뭐 수시와 정시 둘 중에 하나였던 그 선택 양자 택일을 하라는 어떤 그런 시그널을 준 걸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수시와 정시를 두 개를 동시에 준비하기는 매우 어려운 그렇죠.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 같은 경우는 모든 과목, 모든 수업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학교의 모든 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반면에 정시 같은 과목은 본인이 선택해서 봐야 할 수능 과목만 최선을 다하면 되거든요. 굳이 뭐 3년간의 모든 수업에 최선을 다할 필요도 없이 네. 1학년 때부터 뭐 중요한 몇 개 과목만 최선을 다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수시와 정시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은 부담도 네. 되고 어려운 네.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너무 수능 준비만 몰입하는 것은 옳지 않는 것 같고요. 그렇죠. 또한 중요한 것은 모든 대학들이 지금 수시가 70%입니다. 그러니까 정시 30%를 공고한 것은 맥시멈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시는 최대로 해봤자 30%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그런 시그널을 받고 정시에만 집중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일단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네. 교과 수업과 교육 과정에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이제 수업에 최선을 다하신 후에 그 학생의 역량이나 조건이나 아니면 학업 패턴을 분석한 후에 정시를 같이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네. 준비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직까지 뭐 한 4년의 시간이 남았으니까 예. 이제 고등학교 진학해서 네. 이제 자신에게 맞는 전형을 잘 준비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광재 숭덕고 진학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